한 달에 만에 잡았는데 네. 오늘 이 기회를 살린다면 어 지금 또 네. 자 최건주입니다. 올려줬습니다. 최건주의 어시스트 그대로 빈 공간에 찔러 넣었습니다. 아 루키 김보섭이 오늘 사골 치네요. 네. 전반 19분 만에 선제골이 안산에 의해서 터졌습니다. 자 지금 김포가 계속 빌드업 과정에서 이 미스로 인해가지고 스스로 위기를 만든다고 저희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장면이 그렇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자 이 웅크렸던 최건주 선수로 공이 갔고요. 이거 정말 왼발로 네. 천금 같은 연결이 나왔네요. 박스 안에 숫자로만 봤을 때 김포 수비가 더 여유가 있었는데 네. 이것이 김보섭 선수에게 연결되는 과정을 끊지를 못했습니다. 초반에 이 최건주 선수가 왼쪽에서 웅크리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. 네. 이거 한 방 준비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까 전에 이제는 골키퍼로부터 시작되는 네. 패스를 보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나는 위생을 전개 드높여 승리의 여신은 언제나 우리 편 가는 길이 험난해도